이거는 이제 그 이때 말 많거든요. 순간적으로 쭉다 해줘야 됩니다. 그냥 쭉 하는 게 아니고 쭉쭉쭉쭉 이렇게 그거 필요하고요.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와서 보고. 바꾸고, 바꾸는. 그래서, 빨리 한다는 개념 하지 말고, 같은 자를 여러 번 반복 학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 암기도 될수 있고, 내 글씨를 또 유창하게 쓸 수도 있고, 알고 있으니까, 모르면 또 떠듬떠듬 하게 되겠죠.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.